네, 안녕하세요. 불꽃 영 아인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촬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여러분이 보시는 총 문제 수는 28 독해 지문 기준으로 28문제지만 저는 그중에서 이제 유형을 다양하게 네 문제를 제가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해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이나 방식이나 어떤 논리 같은 것들을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저한테 배워야 될 거는 뭐 해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것에 좀더 중요성을 좀더 무게를 두는지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은 문제가 2020년도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21번, 그리고 네, 24번, 29번, 34번으로 제가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솔직히 모든 문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네 지문 하는데도 1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28지문을 모두 다 하려면 7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수업도 하면서 7시간 인강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부담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담을 줄이면서 스킬을 배우면서 논리를 배우면서 또 문제풀이 방식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다는 거를 또이 1시간 단위로 축소시켰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을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수업 한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또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은 제가 해석한 부분에 한해서 여러분들 해석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그 해석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캐치해야 되고 그것이 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생각을 해가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해 볼 테니까요.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1이시고 솔직히 이제 하위권 친구들도 듣고 있다 보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면밀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문을 다 해석하진 않아요. 답이 명쾌하게 나온 지문에 대해서는 주요 지문만 짚고 답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왜 오답인지도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이 강의가 의미 있으려면요. 문제를 무조건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21번 문제는요.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 다음 글을 읽고 다음 글에서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문을 읽으면서 주제를 빨리 파악한다면 솔직히 이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저 밑줄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rise 같은 거나 bait 같은 거나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단어를 모르면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지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맞추는 친구 중에서 단어를 모르고 맞추는 친구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기본기가 많이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를 외우고 어휘를 외워서 적어도 rise는 알아야 한다. bait까지 알면 좋죠. 이 rise는 이제 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to는 뭐뭐 쪽으로 뭐뭐까지가 그렇죠? 그래서 bait 하면은 미끼예요. 미끼 쪽으로 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예로 들어서 미끼 쪽으로 오르는 거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안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죠, 그렇죠? 잡아먹히는 거면은 물고기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막 그런 생각을 단어를 잘 안다고 가정할 때는 할수 있으나 우린 단어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해석을 해가면서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제가 좀 빨리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 해석이 너무 빠르다 하시면은 잘안 된다 싶으면은 체크하시고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안다. 대절을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죠. 자, temper. 요 단어도 솔직히 모르면 이 답이 없는 건데, temper, 성질, 기질이란 뜻입니다. 네, 성질, 기질. 단어 따로 안 적습니다. 성질, 기질은요, 하나다. 첫 번째 것 중에 하나다. 잃어버리는. 어디에서? 많은 논쟁에서 잃어버리는 첫 번째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질을 잃어버린다. 성질, 성격을 잃어버린다. 무슨 말이지 이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lose, temper 하면은 화를 내다 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은 다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어찌됐건 지금 요 문장이요. 논쟁 중에는 화를 많이 내는구나 라고 알면은 1,2등급 되겠죠. 하지만 4,5등급이라고 한다면은 잘 모르겠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쉽다. 가주어죠. 진주어. 말하는 것은 쉽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대시 숨어 있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말하는 것은 쉬워. 이거 어감이 어떻죠? 실제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말하는 건 쉬워. 냉정함 유지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니까 냉정함 유지 어렵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논쟁 중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논쟁 중에서 냉정함을 잃기 쉽다 안 쉽다? 잃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고, 냉정함을 잃으면 화를 내 안 내? 화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앞에 문장과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말하면 너무 좋겠죠. 왜 많은 논쟁에서 화를 낸다고 했습니까요? 됐어요? 다음 볼게요. 자, 이해 안 되셨어요? 괜찮아요. 자, 볼게요. 자, 한 사람이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자, how do you do it? 자, 그거 어떻게 하냐? 그것은 뭐예요?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 냉정함 유지하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음, 자, 기억해야 할 핵심은요, 대절이다. 가끔은 이 어떠한 논쟁에서 다른 사람이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get you to be. 자, 밑줄 치시고. 자, get이라고 하는 건요, 뭐뭐 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되도록 하게 한다? 화나게 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논쟁에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화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질을 부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냉정함을 잃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주제가 좀 나오나요? 논쟁에서는, 그쵸? 화를 내기 쉽다 어렵다? 내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냉정함 유지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논쟁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냉정함을 잃게 만들려고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빠기 친다 안 친다? 빠기 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미끼 쪽으로 오른다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과 가까울까요? 냉정하게 하는 것과 가까울까요? 화를 내는 것과 가깝겠죠?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 안 되시면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논쟁 속에서 화 나게 만든다는 거지. 냉정함을 잃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들려고, 화나게 만들려고. 근데 그 미끼를 덥석 물었네. 미끼를 물어버렸어. 그럼 화를 낸다는 거 안 낸다는 거? 낸다는 거죠. 됐어요? 좀만 더 해석해 볼게요. 전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장만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 자, 해석을 해볼게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네. 제가 읽지 않은 것도 상위권 분들한테는 해석 테스트를 할 거니까요. 상위권 분들은 해석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가볼게요. 자, 너는 단순히 화가 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너가 이기는 것을, 뭐를? 논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화가 커지면 승리할 수 있어 없어? 승리할 수 없으니까 패배된다는 거죠. 논쟁에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돼 안 돼? 여러분 물어볼게요. 미끼를 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미끼를 무는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맞아요? 자, 여기서 화내면 패배한대요. 그럼 화내는 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 화내는 거랑 미끼를 무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rise to the bait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고 한다면 답을 고를 수 있어야죠. 하지만 답 고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는 rise to the bait도 마이너스, 화를 내는 것도 마이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문장만 더 해볼게요. 한 문장만 더. 여러분 상위권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상위권만 들었으면 제가 한 문장만 하고 딱 끝내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친절하죠. 밑줄 치세요. 자 볼게요. 자 실제로 모든 주의력 깊은 청자들은요 감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에 감탄한다. 어떤 사실? 대절과 같은 사실에 감탄한대요. 주의력 깊은 청자들이 감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죠. 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실에서 이 대시 동격이기 때문에 이 사실과 이 대절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대절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거죠. 그럼 여기 rise to the bait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 거죠. 왜? didn't가 있으니까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잡으세요. 자, 주의력 깊은 청자들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실이 좋은 거래. 이 대절이라는 사실이 좋은 거래. 좋은 거래. 근데 이 대절이 뭐냐면 너가 rise to the bait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래. 그럼 rise to the bait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걸 안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rise to the bait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 전체 문장의 핵심 주제 중에 안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냉정함 유지하는 거 못하는 거? 못하는 거. 빡치는 거 안 치는 거? 빡치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다 볼게요. 보기. 자, 화내는 걸 보면 되는데 1번 보세요. 1번. 1번 stay calm.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답 되면 돼요? 안 돼요? 아예 반대보기인 거예요. 반대보기. 이해됐습니까? 2번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 아니죠. 지금 화내는 거라니까 화내 화까지만 나와야지. 3번 lose your temper. 요게 격노하다라는 뜻이에요. 화내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 나왔죠. 논쟁 많은 논쟁에서는 화를 내는 것, 이 냉정함을 잃는 것이 이제 뭐 당연하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화가 많은 논쟁에서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화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휘를 좀 알아야 한다. 이런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되고 뭐 청중을 듣는다, 뭐 당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이거는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4번입니다. 제목이요, 제목. 제목을 또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24번 잘 들리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삶에서 그들은 말한다. 너무 많은 것들은 좋지 않다. 너에게 너무 많은 것들은 좋지 않다.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 한 문장만 더 나오면 주제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은요 삶에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은 너를 죽일 수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은 좋지 않다.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많은 것들은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럼 예시도 어떤 예시 나올까요? 너무 많으면 마이너스.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더 읽지 않았지만 여기 벗 같은 게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데까지는요 많은 것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것만 읽고 대충 문제 푸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거는 나쁘다 해가지고 보기 3번 보시겠어요? 3번에 머리가 너무 많으면은 하나 있는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으면 많은 거는 안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뭐 하나보다 안 좋다 이거 그렇죠? 주제에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줄만 읽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줄만 읽었다고 한다면 for example까지만 읽었다고 한다면 답이 이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맞나 이거? 네, 보세요. 자, 여기 밑줄. 주제라고 하는 거, 제목이라고 하는 건요. 이 글을 다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읽고 답을 골랐는데 아래에서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답은 답이 아닌 거예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교육은 예외다. 이러한 규칙에서 예외다 라고 했어요. 이 규칙은요, 앞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많은 것은 마이너스다. 교육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예외라고 했으니까요. 교육은요, 많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은 많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교육은 많아도 좋다.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거는 지금 전체 문장의 가운데밖에 안 됐으니까 아래에서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것까지 종합한 제목 또는 주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제가 어디를 칠 거냐면요. 근데 여기, 요 밑줄이요. 5초. 자, 여기 필기만 해드릴게요. be, yet, 투부정사.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 5초 드릴게요. 필기. 필기는 빠르게 해주세요. 갈게요. 자, 고. 자,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한 사람, 어떤 사람? 다친 사람. 삶에서 다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잠깐만요.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거 명사로 봐야 되나요? I found that. 이렇게 묶어야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한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다친 사람, 삶에서, 뭐에 의해서?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다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앞에 문장도 앞에 문장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마지막이에요. 여기 밑줄. 5초. 가볼게요. 자, 너는 keep in mind, 명심해야 한다. 교육이 장기간의 투자라고 하는 것을 시간과 돈과 노력에, 사람에게, 됐습니까? 장기간의 투자니까 그 장기간 동안 많은 돈과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들이 사람한테 투자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많아도 돼요? 안 돼요?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지금 이 교육은 많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하는 문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처음에 많은 거 안 좋아.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것도 괜찮아. 많아도 좋아.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 주제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흐름을 전환시키는 거 그 뒤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but 뒤에가 중요하다고 했고 however 뒤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뒤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은 많아도 괜찮다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답 뭐예요? 답 too much education won't hurt you. 자, 여기 2번이죠. 2번 답 체크 하시고요. 됐습니까? 1번 보세요.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을 스마트하게 만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은 많아도 괜찮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주제를 잡았는데 놀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리고 사람 이거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많이 하는 건 더 안 좋다고 했잖아요. 3번 이거 아니고요. Don't think twice. 두 번 행동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지 마라. 그냥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육은 많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워라. 미래로부터 배워라.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미래부터 배우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해 됐어요?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잘 찾는다고 한다는 거는 진짜로 보기가 왜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답 찾는데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볼게요. 다음 29번입니다. 자, 볼게요. 어법인데요. 어법을 푸는 방법은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 좀 적어볼게요. 밑줄 있는 문장만 해서.
솔직히 해석을 안 해도 좋거든요. 요즘 추세가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석이 필요한 보기도 있다 보니까 요건 일단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 가능성 파악. 3번은 해석적 타당성 파악. 이 세 가지 중에서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필기해 주세요. 10초 드릴게요. 소리 잘 들어가죠? 네. 자, 가볼게요. 자, 1번은 이제 이 밑줄이 있는 문장들만 제가 확인을 할 건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is, used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명사 또는 ing 이렇게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be used to 부정사. be 필기 옛날에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하고 싶진 않지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여러 등급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명사 ing에 익숙하다 뭐뭐 하곤 했다. 자, 10초 드릴게요. 10초 안에 못 적으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필기하세요. 하다가 마이크 건전지 다 달면 저 갈고 할 거니까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필기 됐나요? 그럼 이제 해석만 되면 되겠죠? 자, 이 어떤 앞에 있는 이 구문은요, 구절은요, 종종 사용된다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를. 문제 없죠, 그쵸? 큰 문제 없죠? 요걸로 사용된 거거든요. 요걸로 큰 문제가 없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자, 2번 위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볼게요.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 있죠? 뒤에 완전 불완전? 자, 가주어 나오고, 보어 나오고, 진주어도 나와요. 진주어 자리에도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 형식까지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what 나왔는데 what 앞에 선행사 없고 부사니까 뒤에 불완전. 그래서 what은 틀리지 않았어요. 문장이 전체가 완전해요. 선행사 있고 완전할 때는 관계 부사나 동격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위치가 나왔죠. 위치는 관계 대명사죠. 답은 2번이요.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앞에 so가 있습니다. so, blah, blah, that 해가지고 so that 구문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so가 없었을 때 그때를 판단해가지고는 뭐 관계부사 동격이 나올 수 있지만 so가 나오면 이 that이 나오면서 전체가 부사절로 묶여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신텍스를 배우셔야 돼요. 신텍스를 지금 여러분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난 기본이 안 돼 있다 하시면은 신텍스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so that 구문이기 때문에 so, blah, blah, that, 주어, 동사 해가지고 이 so that 구문의 대절은요, 부사절이에요. 뒤에 완전하고 that으로 묶이고 앞에서 문장 완전하고요. 여기 다 완벽히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번은 so that 구문이니까 so that 구문 써드릴게요. so that 주어, 동사.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자, 5초 드릴게요. 쓰세요. 고! 됐죠? 3번. 자, to find. 자, way to find.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정보를 찾는 방법. 찾는 방법. 투부정사의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 품사를 판단하라고 내는 문제인데요. 자, 저 투부정사 품사 볼까요? 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에요.
이거 다 신덱스에서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뭐뭐 할도 되죠. 그래서 정보를 찾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자, 비동사 플러스 like가 나왔네요. 자, like 전치사일 때는요, 뭐뭐처럼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like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요, 명사와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적 문제가 없죠, 그쵸?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5번 보세요. 자, 5번 is가 나왔죠? 자, 수일치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된 목적, 음식 꼬리표, 음식 라벨의 주된 목적은 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지금 purpose와 is의 수일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수일치에 대한 문제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네, 고1 문제다 보니까 문법적 사항이 나온 게 솔직히 뭐 2번밖에는 솔직히 크게 없거든요. 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택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해석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이 위에만 설명 좀 해드리면 제가 지금 솔직히 이 문장을 다 읽은 게 아니잖아요. 보기가 있는 문장만 살짝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번 밑줄 있는 문장만 해석하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문법적 가능성 파악이에요. 이 쇼가 나올 수 있냐 없냐. 그럼 보세요. 세 개 중에 쇼가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불완전해야 되는데,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 불완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뒤에 문장이 완전 불완전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문장이 나와서 이게 문제화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3번. 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가?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4번. like. 우리는 좋아한다를 알고 있었는데 전치사일 때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동사의 보어 자리에 이 비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5번 볼게요. 5번도 수일치. 앞에 있는 purpose를 is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문법은 거의 매주 아마 문제로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 중에는 뭐 어려운 것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 위주로 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4번인데요. 잠깐만 요걸만 끌게요. 34번입니다. 자, 볼게요. 자, 빈칸을 푸는 방법은 타겟팅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그들이 말하듯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듯이 타겟팅이라는 거를 보통 써야 되는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일단은 추론을 하고 그 다음부터 처음부터 있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 빈칸 안에 뭔가 단어나 주어나 뭐 보어나 이런 게 쓰이기 때문에 이 빈칸만 읽어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문장에 대한 이 빈칸에 대한 답이 다 문장이 통째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타겟팅을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해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듯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군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여기 한번. 자, 타겟팅 T라고 제가 항상 적고요. 자, 여기서 그들이 말하듯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됐어요? 자, 일단은 지금 요게 고1 문제니까요. 지금 보세요.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대명사기도 하고 대명사를 받고 있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의 명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제가 항상 여기 바로 앞을 본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읽더라도 마지막 문장을 보고 요 문장만 가지고도 답을 낼 수 있는가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빈칸 문제를 푸는 거니까 빈칸은 주제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이 지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볼게요. 자, 강요하면서 너 자신이 하도록 뭔가를, 다른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너는 일깨울 수 있다. 너 자신을 정신적 레벨에서, 뭔 소리죠 이게? 자, 너는 자, 강요할 수 있다. 너 자신이 뭐뭐 하도록, 뭐 어떤 거? 너에게 이득을 주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주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강요한다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너한테 이득을 주는 어떤 것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장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 글 속에서 이득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자, 너 자신에게 강요함으로써 뭐 하도록? 다른 뭔가를 하도록 강요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정신적 레벨에서 일깨울 것이고 너 자신을 뭔가 하도록 하는데 그 하도록 하는 게 너를 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다른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로움이 온대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다른 무언가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라고 잡으면은 끝난 거죠. 자, 주제 보세요, 주제. 1번 보세요. 다양성은 삶의 양념이다. 다양하게 하는 것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라고 포인트를 잡으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이해됐어요? 선생님, 너무 여기만 편파죠. 선생님은 답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막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 문장도 보고,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해석해 볼게요. 자, 빨리 갑니다, 제가. 자, 말해보자. 너가 일반적으로 공원에 간다고. 걷고 운동하기 위해서 아마도 오늘날 너는 선택해야 한다. 선택할 것이다. 다른 공원을 선택할 것이다. 왜? 물론 who knows? 누가 알까? 아마도 뭐 때문일 것이다. 너는 커넥션,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에너지, 다른 공원에서. 너는 다른 공원에 갈 거야. 왜? 다른 공원에는 다른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 아마도 너는 원인투 맞닥뜨릴 것이다. 사람을 그곳에서. 어떤 사람? 너가 전에는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너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친구를 이러고 있어요. 됐어요? 지금 다른 공원에 갔을 뿐인데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고 최고의 친구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공원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거죠. 다른 공원이, 공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공원, 다른이 중요한 거죠. 다른 공원에 가면은 최고의 친구, 새로운 최고의 친구를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체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거죠. 그럼 다른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위에서도 다른 것이 좋다고 하고 아래서도 다른 것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보기 볼게요. 자, 환상은 현실의 거울이다. 그러면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지금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다른 것을 해라. 다른 것이 좋다. 다른 것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실패는 가르친다. 성공보다. 정말 교훈적인 얘기인데 다른 것에 대한 얘기 안 나왔잖아요. 이거 게으름은 발명의 엄마다. 그럼 게을러지게 살라는 거죠?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갈등은 강화시킨다. 관계를. 갈등이 좋은 게 아니라, 강화시킨다 했으니까 좋은 거일 수 있겠는데 갈등이 좋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좋은 거죠. 다른 게 좋은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될 만한 게 1번밖에, 다양성밖에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1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를 풀 때 있어가지고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많이 읽어보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쉬운 문제 푼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셨지? 어떻게 생각하셨지? 어떻게 해석하셨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제가 빠뜨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뭐 대의를 가지고 대의가 누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 문장에서 딱히 뭐 엄청나게 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 대의 때 덕분에 앞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 앞에서 어떠한 핵심적인 근거를 찾는데 노력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 됐죠?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매주 이런 수업을 제가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 풀고요. 강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